이런 입장에서는 국내 소재품 장비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은 되고요.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촉발된 이 소부장에서 제일 큰 성과는 국내 수요 기업이 국내 공급 기업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겠죠. 중국 소재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한국 업체들이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3프로TV가 공동으로 기획한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라는 주제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3프로TV의 이프로고요. 자, 오늘 세 분의 초대 손님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임영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책 분야 이야기 주로 해주실 것 같고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산업 현장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도 소부장 산업이 꽤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부장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의 약자인데 꽤 이슈도 많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항상 이렇게 이슈가 많았던 업종이긴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저 임 박사님께 뭐 여쭤볼게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면 모든 산업에 다 소재가 있고 다 장비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를 이렇게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먼저 들고 뭔가 그 정의를부터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좀 나갈 것 같아요. 예, 예. 좀 많이 익숙하신 산업 업종 분류는 뭐 철강, 네.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별 분류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종적인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재 부품은 이제 횡적인 그 분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업종에 다 소재.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만든 철판을 그 이제 소재죠. 그거를 부품 성형 기업이 가공을 해서 형태와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네. 가공을 예. 합니다. 그게 이제 완성차 업체에 가서 차로 조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완성 조립 업체를 제외한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까지를 이제 묶어서 소부장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업의 한 생산액의 50% 이상이 예, 예. 예, 소부장 산업인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다 모든 소재, 모든 부품, 모든 장비들을 다 의미하는군요. 대개는 보통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소부장이라는 단어, 이 추격형 단어가 생긴 게 예. 19년도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슈 후에 이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 근데 그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가 다 이 소재 품목이었죠. 그렇죠. 예, 반도체 관련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그 산업이 네.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때 이제 벌써 몇 년 전이네요. 3년 됐어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해서 한참 전인 것 같긴 한데 그 당시가 이제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공급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일인데 그때 뭐가 문제였었고 우리가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죠? 또 한참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안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예, 해주시죠. 2019년 7월인데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전 세계의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사용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후발 이 국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는 선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왜? 왜냐하면 선발 국가가 그 산업이 태생될 때는 그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같이 태생을 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니까. 그래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후발은 늦게 시작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없어요. 없으니까 선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소재 부품 장비를 이용해야 그 산업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선발 국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죠. 우리가 한 30년 뒤에 시작을 했어요. 예.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선발 국가의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그거 우리가 갖다가 썼으니까. 우리가 갖다가 썼으니까 그 사람들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쓰니까 우리의 반도체 제조 산업의 수준도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40년 동안 우리 반도체 제조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선발 국가에서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산업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뭐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산업에 개입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글로벌 이 공급망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제조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반도체 제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 7월 달에 우리가 쓰는 소재 중에 두 가지 품목을 정부가 그 이 승인을 하겠다. 정부가 주도해서 승인을 하겠다. 줄지 말지를. 네. 예.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 안 받으면 우리 제조시설은 중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 사상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소재라는 게 아, 양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재고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아껴 써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그나마 그래서 유일한, 처음에는 아껴 네. 썼습니다. 아, 예. 아껴 쓸 수도 있잖아요. 소재니까. 예. 아껴 쓰고 그다음 만들어 쓰고 해서 아, 지금까지 온 거죠. 예, 본 건데 많은 부분 뭐 정치적 이슈도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제조 시설이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소재나 부품 장비를 국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중에 일정 부분은 아, 우리가 뭐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 안 할 정도로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도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재 부품 장비를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했는데 그 이후에 국내화를 많이 시킨다. 시키고 있다. 예. 앞으로 많이 될 거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은 되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아니었으면 굳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될 산업이었네요. 글로벌 공급망을 써도 아무 불편함 없고 좋았고. 이거죠. 예. 그 당시에 세 가지가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7월 달에는 세 가지 품목을 특정했습니다. 그 EUV 제조 공정에 들어간 포토레지스터 예. 그리고 불화수소. 예.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고요. 예. 디스플레이에 폴리이미드라는 예. 소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품목을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전략적 모든 것을 이제 블랙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 걸 빼면서 품목이 확 늘어났죠. 아,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예, 예, 예. 그럼 세 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트 중에 예. 국산화해서 아예 안 주려면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아예 안 주면 큰일인데 하는데 그냥 안 주지는 않아서 넘어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그 품목이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대부분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갈등이 없고 그냥 계속 받아 써서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은 파는 사람이잖아요. 네. 팔아야 되거든. 그게 안 팔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망하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해준 것 같고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 네네. 예.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아껴 쓰고 또 뭐 국내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건 아니지만 몇 개 품목은 뭐 일본에 의존을 안 해도 될 만큼 상황이 바뀐 것도 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국내 제조 규모를 늘려서 예. 일본 뭐 굳이 의존을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 의지가 없었어요. 예. 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의지가 생겼고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의지가 생겼어요. 왜 만들자고 하는 사람 만들어놓고 팔릴까? 이러면 못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만들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국내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처음에 말씀하셨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중에는 국산화된 게 있어요?
아, 일단은 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네. 국산화됐다고 이미 뭐 발표를 했고요. 예. 보라수소는 제조 규모를 많이 늘렸고요. 보라수소가 반도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 쓰려면 순도가 높은 걸 써야 됩니다. 네네. 기존 보라수소 하는 곳이 반도체용으로 순도를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안 썼어도 되는. 예, 네. EUV 포토레지스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예, 그거는 우리가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적인 이유로 깨진 예. 흔들린 사례이고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학습 효과가 예.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거죠. 코로나 1년 전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이게 좀 그 국내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로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물류 이동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물류 이동의 이슈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올해 들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공급망 자체를 국내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방향대로 먼저 시작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 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 자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도움이 됐던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예, 뭐 비슷한 고통 겪어봤으니까. 예, 예. 혹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럼 그 동안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팔던 것도 뭐 각각의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의 고객들도 안 사서 쓰고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나라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만들던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반도체 네. 뭐 대표적인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를 그렇게 빨리 국내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네. 유럽. 이 정도고요. 일본도 뭐 첨단 기술을 할 수가 없는 나라니까. 네. 예.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예,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미국 유럽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미국 유럽을 바라볼 때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입장에서는 거기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네. TSMC하고 삼성전자예요. 그 정도. 자국의 기업이 못 합니다. 또 우리가 가서 지어야 돼. 지리적으로만이라도 가까워오라 그렇지. 이런 뜻이군요. 예, 예. 국산화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예, 예. 윤혁진 의원님, 예. 그 방금 우리가 이제 나오는 대화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또 네, 어려워진 예. 기업도 있고 네. 최근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전에 이제 안전무님이 말씀해주신 걸 조금만 더 첨언을 예. 해드리면요, 정부의 대응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2019년도 7월 4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라고 한 달 후인 8월 5일에 이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 대책을 제가 쫙 읽어봤는데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대기업 측면에서 M&A 할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요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그 국내외 대체 소재의 조기 적용을 위해서 수요 기업이 생산 라인을 개방을 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속 적합하게 테스트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라인을 개방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소부장 신소재 개발 적용 국산화가 당겨질 수 있는 되게 큰 이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책이 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되게 와닿았었던 정책이고요. 세금 깎아주는 건 무슨 얘기예요? M&A 할 때. 아,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소부장 전문 기업을 M&A 할 때 네. 법인세에 일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을 유치를 했었을 때 이들한테 그 소득세 공제. 그러니까 소득세 공제 해준다면 한마디로 월급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같으니까 네, 정부가 예, 예. 간접적인 보조를 해준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을 공개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네. 곳에서 공개를 해줘야 맞습니다. 장비 기업도 와서 들여다보고 아 이런 거 필요하구나라고 네, 하면 예. 또 만들 수 있고 할 텐데.
그것도 시작된 거예요? 네, 예.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2년 후에 뭐 우리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러한 이제 결과가 뭐 기존에는 그 수요 기업의 설비 개방이 2018년도에는 0건이었는데 0건이었는데 19년도에 12건, 20년도에 74건 뭐 이렇게 수요 기업과 소재 업체들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는 건들이 있었다라고 정부가 이제 밝히고 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국산화하는 것 같고도 기업들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그랬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 그 일본과의 그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그 소부장 업체들의 장기적인 그 성장성을 갖다 높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매출으로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PER 멀티플 그래서 올려주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레벨업도 실제적으로 많이 됐고 매출액도 작년도에 업체들 많이 증가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좀 덧붙여서 네네. 말씀드리면 예, 예. 뭐 보조적인 지표일 수도 있는데 그 중견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 기업 소부장 기업이 19년도에 13개였다가 21년도 1년 반 만에 3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 그냥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좀 번거로워졌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안전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촉발된 이 소부장에서 제일 큰 성과는 국내 수요 기업이 국내 공급 기업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죠. 예전에는 제일 효율적인 거는 해외에 제일 잘 싸게 파는 기업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이득이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 할 수 있는 업체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약간 비싸도 대항마를 키워놔야 나중에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 그러면서 실제 국내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또 시가총액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구매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좋은 걸 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있고 없고예요. 가격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 이걸 살 수 있냐 없냐. 네. 자동차 반도체가 그렇거든요. 있고 없고예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팔리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도 아 정말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예, 장비 업체들이 예.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구매처에서 그 부분은 어떤 그걸 어떻게 안심시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자 전쟁 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면서 아 국내에 협력할 수 있는 직접 우리 지역에서 내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투자 전쟁 때문에 사야 돼 많이. 근데 파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것은 아마 몇 년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열심히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도 본인들이 시장이니까 네. 또 열심히 해요. 같이 열심히 한다는 힘들겠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으나 더 좋은 대안이 됐을 텐데 예. 옵션이 생겼으니까 예. 만드는 또 회사들은 또 고민거리가 있겠네요. 미국과 중국이 요즘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것도 이 소부장 산업에 영향을 꽤 줬겠죠. 그쪽은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고 보통 뭐 기술 패권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첨단 그 하이엔드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그 진입을 견제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점과 그 단점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야라고 보면 미국이 오히려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을 견제해주는 역할
을 좀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체제 내에 우리가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국 시장의 미들급의 정도의 그 장비를 파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주요한 대상 시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아시다시피 원료나 기초 소재 분야에 대한 세계 시장 그 이 점유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번에 뭐 12월에 중국 히토그룹 유한공사 이걸 네. 또 다 합쳤더라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자기네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레버리지로 써서 우리나라에 뭔가를 또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걸 바라보는 미국과 이 중국의 입장에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자기네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이런 제스처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마그나칩 매각하는 거 무산시켰죠. 네. 거꾸로 이제 중국은 인텔 랜드 메모리 그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세부적으로 뎁스 있게 쳐다보고 각 업종별로 각 그 기술 분야별로 좀 알맞은 전략을 좀 짜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미중 패권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적으로 협력 관계예요. 네. 미국의 기술이 없으면 제조 시설 우리가 못 짓습니다. 그게 협력 관계죠. 네, 장비 네. 장비 안 주면 안 돼요. 장비 안 주면 우리도 못 해요. 중국은 시장입니다. 둘 다 협력 관계예요. 네. 둘 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누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이 필요해요. 메모리 공장 우리가 가 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장비는 미국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할 수는 있죠. 근데 미국이 중국의 한국 기업이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문제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한국 기업 보고 와서 반도체 좀 와서 만들어 주라라고 해도. 그 미국이랑 얘기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미국하고 잘 합의를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규제하는데 한국을 미국법에 따라서 규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삼성이 가서 지으니까. 네. 그건 도와줘야 될 일이죠. 거기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서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제조, 예를 들면 디램 공장도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아무 얘기 없었으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을 텐데 지역적으로 미국 땅에다 지으라고 하니 예.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100% 자회사면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하면 그만이긴 하나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미국 땅에서 지으면 사실 미국에 남는 거고 일단은 메모리는 미국 땅에 지으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네, 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은 첨단 공정이 미국이 없으니까 미국 땅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 예.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거든요. TSMC는 또 그것도 기술 협력 미국 기술 협력을 통해서 발전한 회사니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은 국내에 짓는 게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 운영상 상당히 국내에 짓는 게 좋고 물류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반도체는. 가벼우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국내에 지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건 비중이 낮아. 그런데 미국 땅에 지으면 비용은 좀 높아집니다. 대신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 간다 고객을 놓칩니다. TSMC가 고객을 다 잡아가요. 미국 고객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에요.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짓고 거기에 고객을 잡아야 한국의 제조시설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불편해졌지만 선택의 여지는 또 없네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미국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그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좀 특정한 저희가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에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나 연구 단계에 그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 자체는 조금 부가가치가 낮고 유통 서비스가 이제 부가가치가 좀 높아서 이렇게 커브가 양쪽 올라간다고 해서 스마일 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분야의 소재나 뭐 이런 쪽은 이 소부장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구 개발의 고부가치 영역을 좀 국내에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뭐 그런 정책에 대한 효과 직접적인 효과 뭐 1대1 매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해외 기업들이 어떤 연구소를 국내에 짓는 뭐 머크라든지 램리서치 듀폰 이렇게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영향 아닐까 그런 생각. 윤혁준 의원님은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었던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물류 문제 그리고 또 작년도 2020년도 초에는 또 이제 중국에서 뭐 자동차 그 와이어 하네스가 생산이 안 되면서 자동차 생산을 못했죠. 그러면 이 모든 게 그 올해는 크게 관통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공급망의 안정성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도 뭐 전구체, 양극활용질의 전구체를 91%를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황산, 니켈 여러 가지 원소재 다 메탈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2차 전지 이런 메탈들을 안 판다 하면은 한국은 배터리를 생산을 못 하고 미국은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코로나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안정성 이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 공장 미국에다 지어라. 최악의 상황 뭐 만약에 이제 지역적 갈등이 일어서 중국과 대만의 지역적 갈등이 생겼을 때 시스템 반도체 어디서 생산하냐?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더 지금 미국으로 와라 이러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TSMC, 삼성반도체도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고 해서 자국산 구매 이런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주고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미국 노동자가 생산을 안 하면은 거꾸로 약간 페널티를 주는 이런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이렇게도 해서 갖추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미국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같이 깔려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변화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업체들 또는 미국에 새로 공장을 세우려면 장비는 새로 보내야 될 테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뭔가 기회가 되는 기업들이 생길까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 공장 가장 많은 데가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한국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3대륙에서 많이 짓는데 중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소재 업체도 중국 거 많이 쓸 테고. 근데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중국 장비 업체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겠죠. 중국 소재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한국 업체들이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미국이 배터리 공장을 여기서 지으라고 안 했으면 아 그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였나요? 이 중국과 미국 싸우는 거 이외에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 배터리는 이제 현지화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전기차 원가의 한 40%에서 5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예. 자국산 요건을 맞추려면은 60% 7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무조건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고 공급망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내재열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은 뭔가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배치 과정에서 영향을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아 소부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가 장비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보다 네. 약간은 미국에다 공급할 때는 조금 더 터프하겠죠. 소재 업체들도 물론 이건 이제 고부가 가치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서 보내면 되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미국 기업과의 경쟁. 어떻게 보면 국산화된 제품들도 일본 기업과 경쟁이기도 하지만 미국 뭐 램리서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장비 업체들과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본토에서 경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터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이었다면 경쟁이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싸우는 게 아쉬울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중국 갑니다. 소부장 업체들도 그렇죠. 생뚱맞은 회사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 가면 터프하죠. 근데 그걸 견뎌내면 글로벌 회사가 됩니다. 근데 망하진 않죠.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반으로 미국을 가. 미국 가면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오면 글로벌 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참 우리는 긍정적이에요. 좋으면 좋아서 좋고 나쁘면 도약의 계기가 되니까 좋고. 아니 뒤로 갈 건 없잖아요. 앞으로 갈 것밖에 없잖아요. 야, 불굴의 의지는 정말. 근데 미국이 워낙 원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네. 소부장 업체들은 원천 기술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가면 어쨌든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한국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랬으면 진작 가지는 아니 이거 한국 기업에 안 나가 있잖아요. 뭔가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사람이건 기업이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산업은 선진 경제국들이 현지화 요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 보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면 도약의 계기가 되고 알겠습니다. 임 박사님,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정책, 정부 정책이 뭐 좀 지원을 한다든가 할 만한 여지가 있거나 혹은 뭐 진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거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 19년도 7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가 7월 5일이었는데 네. 한 달 만에 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지금 이제 소부장 1.0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한 달 만에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속도로 나오죠. 아, 저는 그래서 일본이라 이렇구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랑 싸웠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일전은 이겨야 되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그 소부장 그 업종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대일 무역 역조는 우리나라가 소부장 특별법을 부품 소재 특별법으로 2001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때 벌써 나왔던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일본 의존이 특정 국가 대일 무역 그 역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19년도 초반에 산업부에서 대일 그 이 무역 역조 대표 품목들을 선별을 좀 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빵 터지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고 빨리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응이 좀 빨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100대 품목해서 20개는 빨리 하고 80개는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래서 100대 특정 국가 의존이라고 조금 희석을 시켜놨습니다만 뭐 일본 네. 의존 예. 품목을 내재화하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꾀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와이어 하니스나 뭐 이런 기술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게 아니라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냥 공급망 흐름 배달, 때문에 배달. 예.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 외에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 EU, 중국 다 이렇게 포함해서 아세안까지 338개 플러스 알파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년도에 이제 소부장 2.0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효한 정부 정책은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R&D 기술 개발 투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실제 생산 라인을 스톱해서 거기다 실증을 한다는 거는 네. 이 공급 아니 저 수요 기업 수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네. 자기네 라인이 맞습니다. 쓰니까 네. 그걸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보전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실증이라든지 그다음 세제 그 투자 지원 펀드도 뭐 한 지금 1조 원 만들었는데 앞으로 1조 6천억까지 더 1조 6천억까지 좀 늘리겠다고 하고
규제 같은 거, 화평법, 화관법 뭐 이런 것까지를 다 담아서 사실은 이제 농담삼아서 하는 얘기죠. 백화점식 정책을 내놨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의 기본이 되는데 이제 또 문제는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법제화를 하고 이런 움직임, 경제 안보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요소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소비재인데. 그러니까 중간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디에 쓰여서 그렇죠. 최종 예.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이라든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경제안보 핵심 품목이라고 해서 또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공급망 전체적인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제 개편 뭐 이런 것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의 정책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서 스스로 되기는 어려운 쪽이겠죠? 그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그 안전망 장치 역할을 국가가 네.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 논리만 가지고 기업이 어떤 이윤만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공백 영역도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저러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지면 어떻게? 뭐 이런 그럴 그런 수도 등등. 있고요. 아니면 국내 내수 시장 규모로만 보면 그 소재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게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외국에서 사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걸 이제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안전망 장치를 좀 하는 식으로 가야 되죠. 내년에는 그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2022년이니까 2022년, 2023년 앞으로 이 소재 부품 장비 인더스트리에는 어떤 게 키워드나 혹은 중요한 주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은 잘 요약을 해주셔서 이제 잘 이해가 됐습니다만 네. 앞으로 뭐 해야 할 숙제? 아니면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리쇼어링. 네. 미국으로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대미국 투자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다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의 리쇼어링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 일례로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미국 투자를 확정을 짓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22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4년도에 가동할 거다. 뭐 총 투자금은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도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상장을 하는데 공모자금 한 10조 정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갖고 또 투자하겠죠. 대부분 미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투자들이 미국으로의 투자가 가장 올해 내년도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비 부품 업체들은 좀 더 고민거리가 생긴 건가요? 기회가 생긴 건가요? 기회가 생겼다라고 봐야죠. 기존에 뭐 10을 투자를 할 걸 갖다가 미국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 되니까 20, 30을 투자하게 네. 되니까 예. 뭐 그래도 시장이 넓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 안 부장님 뭐 더 보셔주세요. 예. 질문 다 앞으로 드릴게요. 뭐가 뜰 것이냐? 네.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 기업들이 떴습니다. 소재 기업이 떴고 뭐 장비 기업은 뭐 같이 이렇게 떴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투자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투자.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수요 자체가 네.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두 배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많아져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반도체 자체를 국내화시키는 동향도 있고 반도체 제조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한국, 또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그동안 한국, 대만, 중국 위주로 지었어요. 예. 지금 중국은 못 짓고 한국, 대만, 플러스 미국, 유럽, 일본이에요. 그러면 제조시설이 필요한 건 장비입니다. 예. 지금 장비를 확보하는 데가 투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 회사도 걱정이에요. 왜? 장비라는 게 부품의 조립품이거든. 예, 그렇죠. 부품이 없어요. 장비 만들래도. 만들래도. 자동차 만들 때 반도체 없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품 업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내에 부품을 국산화하면 국내에 투자하는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배터리 장비나. 예, 반도체나 배터리나 특히 이제 반도체는
투자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장비를 공급하는 쪽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업체가 공급을 못해줘요. 부품이 없어서. 장비용 부품. 예,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이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장비 회사가 다 하는 줄 알았지. 아닙니다. 그게 다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조립할 때. 이케아 있겠죠. 뭐 고리, 네.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 뭐 네. 예를 들면 네. 진공 펌프 같은 거죠. 네. 그거는 반도체 뭐 조립 라인에 있어서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건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진공 펌프요? 같은 거. 네. 네. 그런 뭐 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서 증착을 하거나 반도체를 만드니까 제조 공정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네. 공기를 다 빨아내야 되거든요. 아, 룸 안에 있는 공기 빨아내는 네. 펌프. 그 장비 안에.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통적으로 쓰이는데 정밀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우리가 외국에 예. 의존을 전부 다 하고 있다든지. 아. 아니 아직은 그쪽이 뭐 뜬 회사도 있지만 워낙 좀 다양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쪽에 아마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장비용. 예, 네. 왜냐하면 장비 업체들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일본 회사, 미국 회사도 부품 소싱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 딜레이 네. 타임이 네. 길어요. 예. 네. 아. 그래서 그 이 시청자들께서는 좀 관심을 두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위기이자 기회이네요. 그러니까 네. 좋은 회사들은 여기저기 시장이 넓어지는 중일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좀 경쟁력 떨어지는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니까 네. 삼성전자나 뭐 어디 미국 가면 이제는 자 이제 어떤 부품이나 장비 사볼까 하면 리스트가 훨씬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치열한 경쟁이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이슈들 중에 하나는 그 ESG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한 뭐 규제와 트렌드가 여러 산업과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소부장 산업에서는 이 환경 이슈가 특별히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한데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케미칼을 종류가 다양한 케미칼을 네. 써요. 제조 과정에서. 이 케미칼을 만든 회사들이 있잖아요. 만든 회사는 그 케미칼 중에 좀 유해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유해한 것들을 만드는 제조 시설을 구축할 때 동네 분들이 반대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원이라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네. 예, 예. 민원이 발생하면 늦거나 안 되거나. 그럼 제조 시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까 네. 소부장을 국내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체 나라 전체가 환경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동안 뭐 사고가 좀 몇 건 있어서 네, 사고로 네. 인해서 법도 강화가 됐고 또 국민들도 의식이 높아져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뭔가 유해 물질의 제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가장 큰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죠? 그거를 어느 한쪽 손 들어주기가 뭐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반도체 제조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 근데 다 안전망이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처리를 다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의식 자체가 그냥 이게 좀 이게 환경에 유해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그렇지 네. 좀 인식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만드는 데가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번의 사고를 거쳐서 법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예, 법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쪽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법을 만들 때 그 취지와 법의 내용이 맞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취지와 내용이 맞냐. 예를 하나만 혹시 뭐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안전과 관련돼 있는 예, 예. 법이 몇 가지 뭐 최근에 하나 생겼고 있죠? 전에 있고요. 근데 그 안전은 사실 사고를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뭔가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는 게 사고가 예방이 되나? 근데 공부 못한 애를 때리면 공부를 잘하게 되나? 네. 제 하여튼 그런 의문에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또 취지만 있고 내용은 없고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기는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법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좋겠다. 네. 예. 요거와 관련해서 뭐 그 화학물질 관리법 보통 화감법
또 이제 화평법이라고 또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 안전망, 그러니까 국민들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기업장에서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요 소부장 2.0 정책 내용에 이 조금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38개 글로벌 공급망 안전 대상 품목, 그 338 품목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좀 빨리 처리를 해준다든지 기업 입장에서 그다음에 연구개발용은 양산용이 아니니까 이제 양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네, 예. 그것이 A와 B가 합쳐서 C가 됐다 그러면 이걸 다 신고를 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등록 면제 확인 처리 기간도 좀 단축하고 그다음에 규제로 접수하면 15일 내에 빨리 대응을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원책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적용을 제외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일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주고 규모가 작으면 빨리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그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산업 전문가, 또 시장 전문가 한 분씩 모시고 여러 각도에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청하려고 하는데 안 박사님? 아, 예. 네. 아, 이게 이제 반도체 자체가 대표적인 부품 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산업이 국내에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관련된 소부장 산업의 발달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의 이 투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쟁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대만 또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투자 전쟁이 갑자기 벌어져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올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된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네.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선언해서 우리도 놀라서 사실은 우리도 열심히 하자라고 네.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 그 기반이 되는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여야가 같이 만든 건 아니지 따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소통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 담겨 있습니까, 주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당 부분 저희 원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환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빨리 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인력 양성에 계약학과나 또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또 기술이나 인력 유출에 대한 방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들어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인프라의 지원 네. 이런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차 전지 백신까지 포함이 돼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특별법이 됐습니다. 처음에 왜 만들어지려고 했었어요, 그게? 투자 전쟁이니까. 아. 글로벌 투자 전쟁이니까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유지시키려면 반도체 산업에 좋은 조건을 우리나라 안에 둬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 촉진해야 된다. 이런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는 것도 유리하도록 해주고 예. 다른 나라에 세운다면 부품 소재 장비가 수출이 돼야 되니까 그 개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 박사님. 예. 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소부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에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28.2%인데 다른 선진국 보면 10% 내외 또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현재의 경쟁력의 근원인 거죠. 그리고 그 제조업의 반이
소부장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탄탄한 어떤 기술력을 베이스로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의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산업이라서 뭐 산업부 입장에서는 19년도서부터 제조업 르넥상스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포커스를 계속 맞춰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일본 수출 규제 이슈라든지 뭐 코비드 이런 외부 충격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단단한 우리 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이슈에 반짝하는 어떤 그 대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한 어떤 관심과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더 관심 지원이 더 필요한 업종이에요. 원래 그 모든 산업이 다 뭐 관심 가져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우리도 예전에 우리도 중국처럼 예전에 조립 산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부품 산업이 커져왔고 이제 소재로 그 일본이나 미국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변화한 산업 구조 양상에 지금 사실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특정 어떤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는 다 소재가 필요하고 부품이 들어가고 장비가 필요한 그런 구조인데 또 비슷한 성격들도 있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중간중간 우리 뉴스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투자 전쟁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뭐가 중요한 뉴스이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나오신 세 분 자유주 저희 3프로TV에도 모셔서 중간중간 업데이트도 좀 하고 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과 3프로TV가 함께 기획한 오늘 소부장 산업과 관련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